자, 그러면 어디에도 잘 어울리시는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햇반을 사랑합니다. 햇반. 아, 햇반 광고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네, 안 들어왔나요? 아, 이거 보시면 또 광고 아, 올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오지 않을까요? 햇반도 괜찮지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 네. 오늘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네. 돈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2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ETF 방송이긴 하지만 만기 관련된 수급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왜 옵션 만기라고 불리우는지 혹시 박 전문 기억나시나요? 옵션 만기. 예, 2월 네. 옵션 만기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선물 만기가 이제 3, 6, 9, 12. 예, 선물은 3, 6, 9, 12. 지수 선물 얘기죠. 네네네. 네. 예, 반면에 이제 옵션은 1, 2, 3, 4, 5, 6, 7, 8, 9, 10, 11, 예, 12. 예. 매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1월, 2월은 옵션 만기. 예. 그리고 3월은 동시 만기. 동시 만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네. 전문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옵션 이 두 상품밖에 없었던 시절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 6, 9, 12는 동시 만기.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는 그냥 옵션 만기라고 편의상 불렀었던 건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도 대단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라고 불렸던 2월 만기에도 뭐 미니 선물이라든지 네. 여기서 미니라는 것은 한 계약당 승수를 낮춰놓은 겁니다. 아, 그게 미니 선물이에요? 그게 미니 선물이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냥 코스피 100 선물이라고 불렀던 선물은 라지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주식 선물도 있죠. 네, 주식 선물도 주식 있고요. 선물도 매달 만기인 거죠. 네네네. 한 계약당 승수를 낮췄다는 게 뭐예요? 아, 보통 이제 우리가 포인트 제가 지수를 설명할 때도 포인트당 네. 뭐 몇 포인트다 몇 포인트다 몇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거? 네네네. 네. 인데 이 선물의 기초 지수가 그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로 단위가 끝나다 보니까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 1포인트당 얼마, 1포인트당 얼마, 그래서 1포인트당 25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이 선물은 라지 선물. 1포인트당 5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지수 레벨 곱하기 이 승수 금액을 곱해주면은 한 계약당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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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1포인트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거래 승수를 그 멀티플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거를 좀 낮게 낮춰서 작게 갔냐 크게 네, 갔냐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371.57인데 네. 코스피 200이 네. 이게 25만 원 곱해주면은 그럼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한 계약당 네. 가격이. 그게 이제 라지고. 네. 그다음에 5만 원씩 곱하면 미니.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ETF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나스닥 선물이 미니 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니 선물은 좀 거래 승수를 낮춰서 좀 가볍게 거래할 네. 수 있는 반면에 좀 24시간 거래를 돌린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미니 선물. 그리고 기간 투자자라든지 헷지 목적으로 좀 큰 금액을 매매하는 게 라지 선물입니다. 아, 옛날에는 복잡하다. 그 지수 선물의 승수가 50만 원이었는데 네네네네. 지금은 25만 예, 원이에요. 25만 원입니다. 주식 선물은 어떻게 돼요? 주식 선물은 곱하기 주식 선물은 단위가 주식이니까 원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0. 그러니까 한 계약이 10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네. 치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네. 구글이 뭐 한 주당 뭐 100만 원씩 하다가 10분의 1로 저 토막내 갖고 뭐 10만 원씩 이렇게 낮추는 거랑 비슷한 겁니까? 네네, 혹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거래하기 좀 더 편하게.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옵션 만기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뭐라고 하면? 네, 그냥 만기일이다. 그냥 만기. 예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먼기를 돌아왔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 네.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였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무려 8,37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이 만기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만기일 날 이루어지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는 만기와 연관된 매매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방향성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르는 매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왜 그런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투자자별로 나누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3시 20분 금액과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그리고 3시 30분 장 종료 후에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은 오늘 만기일에 맞춰서
그 매매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크게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과 현물을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차익 거래와 그리고 바스켓 매매를 의미하는 비차익 거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 통으로 나타낸 건데 오늘 외국인을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장중에 4,528억 원 순매수하고 3시 30분에 7,794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종가에 저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종가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시장 통으로 봤을 땐 8,000억을 샀고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램 매매 특히 비차익 거래로 7,794억을 샀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신다면은 아, 외국인들이 드디어 한국 시장에 돌아왔구나. 이제 너무 좋아.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데 오늘 종가에 들어온 이 3,500억은 물론 장중에 들어온 비차익 거래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종가에 들어온 이 3,300억 원의 외국인 매수는 만기 물량이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과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만큼 들어오면 네.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그러면 외국인들 쪽에서 3,500억이 동시호가 때 확 들어왔으면 지수가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또 때린 거죠. 네. 종가 지수를 보면은요. 만기 지수라고 불리우는 코스피 200은 이 3시 20분에 372.17포인트였고요. 종가는 371.51포인트. 오히려 내렸네요.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아, 살짝 한 0.3포인트.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은 계산된 물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 우정사업본부 쪽에서 나오는 만기 매물을 계산해서 아, 요 정도 매물 나오니까 나는 사야지 라고 해서 세팅된 매수세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통정 매매잖아요. 그렇지만 만기 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매물들, 그러니까 네.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호가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고 예전에는 또 프로그램 매매 사전 공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얼마를 때릴 것이야 또는 내가 얼마를 만기 날 살 네. 것이야 이런 공시들을 했었던 로직들이 있기 때문에 참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외국 인 투자자 쪽에서 네. 아, 우리 포지션을 만기 날 이렇게 노출하는 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그런 공정성 시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빌미 삼아서 프로그램 매매 사전 공시는 네. 폐지됐습니다. 나오는 만큼 그냥 다 산다 나오는 네네네. 만큼 샀다는 거예요? 네네 기계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매물이, 파악해서 예, 예, 매물이 나오니까 그걸 겨냥해서 딱 세팅된 매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물론 오늘 들어온 뭐 현물 매매 8,000억을 전부 다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종가의 매매가 발생했던 3,500억 정도는 세팅된 매수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먼저 만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외국인이 살려다 안 사도 돼요? 그 과거에는 사전 공시를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매매를 체결시켰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안 사도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를 넣을 때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건데 네. 뭐 하한가로 매수를 넣는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가보다 좀 낮게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체결을 뭐 의도적이지 있든 의도적이지 않든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현물 매수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좀 만기와 관련된 물량이니까 좀 얘는 좀 밸류에이션을 해주지 말자. 네. 얘는 웨이트를 주지 말고 생각하시는 것이 속편하다. 네. 외국인 이만큼 들어왔다고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네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1월 만기 때 우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1월 달 시장이 이렇게 네. 폭락하기 전에 네.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올라서 끝났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 옵션을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는 네네네네. 그런 선수들 때문에. 가두리 장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옵션을 보통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옵션을 발행을 한 매도자 네.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확 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든 개인에서 매도가 나오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지수를 가둬버리는 우리가 그걸 가두리 장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1월달
그거는 가두리에 불과한 것 같아서 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실제로 뭐. 1월 만기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지만 간단하게 복기해드리면 1월 만기는 연말에 들어왔던 기억나실 거예요. 연말에 배당 차익 잔고 청산돼요. 아, 배당 차익 잔고 청산돼요. 네. 1월 그렇죠. 만기 때까지 청산될 거예요. 그래서 1월 만기 때도 청산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물량을 받았던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만기 관련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갖고 방향성에 굉장히 뭐 좋은 징조입니다. 뭐 수급적으로 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1월 만기 때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흐름 오늘 특히 이제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한 8천억 넘게 들어온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 얘기를 아마 박재영 차장님이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약간 스킵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외국인들 현물 매매 관련해서만 좀 강조를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와 관련 있는 게 패시브 쪽에서는 또 MSCI 지수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관련해서 또 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형이다 자료 좀 써도 되겠니?라고 물어서 좀 자료 좀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누구신데요라고 하길래 네. 아, 벌써 잊었냐고 저를 아, 메모리 좀 해달라고. 저런 형들 너무 싫어. 네, 모르겠는데 자꾸 네. 형이야 이런.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수 변경을 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수 변경을 할 때는 아까 그 동시만기일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3월 동시만기, 6월 동시만기, 9월 동시만기, 12월 동시만기에 맞춰서 네. 한국은 또 분기 문화가 또 있으니까 3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 6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 9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 12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기의 개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MSCI 지수는 2월 5월, 8월, 8월 11월에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LG 엔솔은 정기 변경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예, 맞습니다. 특례 편입입니다. 네. 네, 특례 편입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시 입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정시 입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MSCI 2월 리뷰는 정시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종목이 들어갈 것 같냐? 또 어떤 종목이 빠질 것 같냐? 관련한 수급이 얼마냐? 이렇게 체크를 좀 했습니다. 요번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리밸런싱은 2월 28일 마감 동시효과 때 일어납니다. 엔솔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엔솔은 특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2월 네. 14일 마감 동시효과 때 리밸런싱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2월, 5월, 8월, 11월 MSCI 정기 리뷰에는 매월 마지막 날 종가에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월 마지막 날 리밸런싱 일어나는 거니까 28일 날 네. 일어나는 거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가 들어갑니다. 아, 네네. 예, 예. 옆에 비중이 있고요. 제가 어저께 박 전무님한테 MSCI EM을 추정하는 자금이 0.5조 달러. 네. 즉 6천억 원이. 6천억 원이. 600조더라고요. 예. 0.5조 달러. 5천조 달러니까. 예. 5천억 달러. 예, 5천억 달러. 예. 예, 그러니까 600조쯤 맞나요? 0.5조 달러. 예. 0.5조 달러. 네, 0.5조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비중이 0.02%니까 네. 이거를 그 환산하니까 대략 1,263억 원 정도의 메리츠 화재 매수가 발생하는 걸로 네.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소수점에서 좀 낮아가지고 한 911억 정도 그 MSCI 관련된 매수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뭐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좀 죄송스러운 게 제가 이제 국내 지수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고 또 코덱스 200과 같은 또 국내 패시브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지수 특히 뭐 BATT, 배트 ETF라든지 네. 아니면 뭐 리튬앤 배터리 ETF라든지 이런 글로벌 ETF에 관련된 기초 지수는 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2월 9일 날 그 배트라는 그 글로벌 배터리 ETF 또 정기 변경에서 엔솔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허율위원회 그 보고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아 똑바로 못 알아보고 네. 네, 실제로 어제 리빌런치 안 일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다음번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MSCI도 그렇고 그런 외국계 지수는 저도 얼마가 추정 자금인지 정확하게 얼마가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 띄워주시면 요것도 아마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추정하는 자금의 규모나 아니면 예상 편출입 규모가 다 다르실 거예요.
예,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참 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들어가고 그리고 신풍제약이랑 더전 비지온이 빠지는 건 확정된 내용인데 MSCI EM을 추종하는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애널리스트마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만큼이 들어올 거야. 뭐 절대적으로 이만큼이 나올 거야. 이렇게 100% 믿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금융지주가 많이 들어간 ETF 뭐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메리츠 화재가 많이 들어간 ETF는 뭐 코덱스 보험 이런 것들이 메리츠 화재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타이거 증권 ETF에서 많이 편입하고 있으니까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리밸런싱 일어나니까 실제로 얼마만큼의 외국인 매매가 발생하는지 얼마만큼의 외국인 매도가 발생하는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중간에 SK스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SK스퀘어가 왜 들어가 있는지 조금만 설명드리면 SK스퀘어가 SK텔레콤에서 분할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SK텔레콤은 외국인 비중? 50% 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외국인들의 한도 때문에 참고로 MSCI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데 참고하는 지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SK텔레콤은 외국인 그 비중이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 낮았어요. 네. 소위 말하는 유동 비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SK스퀘어는 더 이상 통신주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서요. 네. 그 신풍제약이 이번에 빠졌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이런 걸 보면 MSCI에서 뭘 기준으로 이제 편입시키는지 네. 뭐 대충 이제 시총이 네. 크고 뭐 네네네. 유동성이 뛰어나면 네.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저 MSCI 지수 편출입을 보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펀더멘털 분석을 제대로 하지는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총이 커졌을 때 저렇게 편입했다가 네. 최근에 신풍제약이 좀 많이 빠졌죠. 네, 아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편출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코스피보다도 한참 언더퍼포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 수급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가 있는데 네. MSCI에 편입된다고 해서 뭐 되게 좋은 검증을 주식이다. 됐고 예. 네. 비즈니스가 검증이 됐고 앞으로 이 회사가 거죠.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펀더멘탈을 오늘도 좀 거래소에 네. 좀 미팅을 좀 갔다 왔는데 그런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네.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네. 그런 형태의 지수 또는 그런 형태의 ETF를 한번 진짜 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호석 그 매니지스트께서 뭐 네. 세이브 코스피라고 해서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자 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도 저는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SK 스퀘어가 들어가 있는 ETF를 좀 찾아봤더니만요. 그 타이거 방송통신 ETF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예전에 SK 텔레콤일 때 들어간 겁니다. SK 텔레콤일 때 들어갔다가 분할됐는데 아직 분할된 종목을 빼는 정기 변경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SK 스퀘어가 타이거 방송통신에 남아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 코덱스 200 중소형에도 SK 스퀘어 비중이 높으니까 뭐 SK 스퀘어를 정말 컨빅션 있게 생각하신다면 뭐 직접 매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ETF를 통해서 뭐 분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하시길래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 있는 ETF 좀 뻔한 거 말고 뭐 필수 소비재나 이런 거 말고 좀 찾아갖고 왔더니 네.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이라는 ETF에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참고로 이 ETF는 좀 생긴 지는 좀 됐고요. 뭐 럭셔리 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랜드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BMW, 테슬라도 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글로벌 럭셔리의 기준에서는 독일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차를 만드는 회사도 럭셔리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P는 뭐예요? S&P에서 만든 겁니다. 이 지수를 S&P에서 만든 거고요. 네. 글로벌 럭셔리다 보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럭셔리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종목 잠깐 보여드리면요.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네. 예,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또 갖고 오긴 좀 그래가지고 뭐 네 장인데 한 장만 갖고 왔는데 루이비통, 예, 지방시, 네. 태그오요 만드는 LVMH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여기 뒷장에 보시면 또 아모레 퍼시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라서 이것만 갖고 와서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이 들어가 있고요. 또 호텔진라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뭐 글로벌 럭셔리 산업이 이런 식의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몇 년이? 아, 2020년부터? 네, 2020년 5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니, 그렇게 예, 뭐 불황, 뭐 럭셔리 불황 뭐 이런 거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니, 저렇게 우상향했는데 아모레 퍼시픽 차트는 완전히 반대로 됐잖아요. 아, 아모레 퍼시픽 비중이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제가 네. 찾아보니까 한 0.3%. 네. 네. 근데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한국 종목도 럭셔리 산업으로 분류돼서 이 ETF에 들어가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한번 네. 조사를 해갖고 그래도 왔습니다. 반갑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뭐 장이 좀 휘둘린다. 뭐 제가 최근에 계속 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배당이라든지 리츠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글로벌 럭셔리 산업도 변동성에 좀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이니까 뭐 참고하실 만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럭셔리를 추종하는 또 ETF도 네. 있다는 거. 거기 네. 이제 미국에 상장된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었던 거죠? 네, 합성이니까요. 네. 똑같이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ETF 마켓워치 함께해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